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전주시에서 벌어지는 야후 놀이터 유튜브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과 전주시의 야후 놀이터를 탐방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놀이터의 모습을 잘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주시에는 야후 놀이터가 있습니다. 야후 놀이터에는 책과 자연, 예술과 더불어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전주시 블로그에 가시면 전주 시내의 야후 놀이터 지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예술과 책과 놀면서 야후 놀이터를 즐기면 됩니다. 과 물 놀이터도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아이들의 숲속 놀이터인 배짱이 숲을 구경하러 떠나봅시다. 가는 길에 산딸기를 보면서 생태 체험도 했습니다. 꽃도 보면서 나비와 벌을 구경했습니다. 노란색 나비가 참 예쁘지요. 건지산 숲속에 작은 도서관도 봤습니다. 건지산 작은 놀이터에서 책을 읽으면서 시인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뛰어다니며 많은 시심을 일깨웠습니다. 빗속의 연꽃이라는 아주 좋은 시도 한편 읽었습니다. 맑은 구슬을 담고 또 담았습니다. 놀이터에는 전북생태학교에서 숲사랑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에는 많은 놀잇감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놀이터를 놀이삼아 놀이기구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미끄럼도 잘 타고 있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무 부럭을 하면서 많은 작품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갖고 놀면서 숲의 정기를 배우며 많은 감성을 일깨웠습니다. 전주시에는 아주 좋은 야후 놀이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전주시를 관광하시면서 야후 놀이터를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모전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